말씀드리겠는데요. 등소평은 문화 침투는 연기 없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이 군사적 긴장 지금 최고의 달에 있어서 정말 참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보이지 않는 일면에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연기 없는 전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문학의 좌파가 90%, 10% 우파 대단히 수적으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좌쪽에 있는 분들은 행동력이 강합니다. 우쪽에 있는 분들은 행동이 좀 약한 또 단점이 또 추가돼서 10%도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소금 3%가 전부를 썩지 않게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데 마침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멀 헌팅턴 교수는 한국은 문화강국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넘쳐서 경제와 또 민주화도 다 성공하게 됐던 것은 바로 문화적 가치 때문이다. 극찬을 합니다. 또 한편 뉴욕의 데일리의 그 고문 되시는 최홍표 같은 분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민족을 지탱해줬던 정신문화가 뿌리가 썩고 있다. 쌍말, 거짓말 선동 이런 저질스러운 문화가 통일운동이며 사회노동운동이며 정치운동이며 각종 운동을 한다는 이 현실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개탄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백상창 박사님 같은 분은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 요인을 분석한 저서에서 그 가운데 그 요인 중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은 바로 지금까지 화두였던 북한의 대남 문화 공작 때문에 거기에 기인된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6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와 같은 날짜네요. 그때 이미 제4차 당대회 때 지금까지 무력투쟁 물론 계속하겠지만은 새로운 문화적인 침투로 남한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전환하는 것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 죽기 한 달 전인가요? 2011년 10월 8일 날 44개 항으로 알려진 유서를 남겼,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명박 정부하고 대화가 되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비판도 많지만 저는 안보를 걱정했던 사람으로서 잘했다고 하는 것은 대화, 쉽게들 대화한다지만 나 같은 사람만 생각해서 대화하지만 북한의 본질을 알고 보면 대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말 하자는 대로 밖에 안 됩니다. 정상회담 한번 하려니까 5억 불이나 6억 불 달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공개되지 않은 많은 것을 준비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마 이걸 전부 국민한테 알리고 정상회담 해야 될 거야, 안 해야 될 거야 하면 하지 말라고도 할 거예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맡게 되는데 김정일은 그럽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안 되니까 다음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되겠습니다. 새 정부하고 경제교류와 문화교류를 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문화교류, 점잖은 표현이죠. 내막적으로는 침투, 문화침투, 활발히 더 조직적, 계획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더 이런 점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될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김정은도 당연히 그 유언에 따라서 이와 같은 대남문화 침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그 1982년 현대조선말 사전 상학원이 있습니다. 학원 중간쯤 보면은 양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모든 개인간이든 북한이든 갈등 요인이 생기면은 서로 양보를 통해서 다음 문제로 타협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양보란 계급투쟁에서 굴복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양보란 것은 배신 행위라는 거예요. 양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남북대화, 여기 서교수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북한 체험 시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대통령하고 실제 만나본 그 사람들, 우리가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절대로 성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문화 침투에 대해서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것부터 양보, 이 사람들은 양보하지 않는다. 자기 주도적으로 북한한테 하려고 한다. 안 되면 팔을 깨는 사람이다. 또 다음 길을 노린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거기에 뒤지지 않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대처가 준비될 때만이